들려? 네,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2의 알콜 ASMR입니다. 저번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재열네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걔는 막 여기저기 피규어 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맛있게 안전하면서 먹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4인분 넣었어요. 양은 제가 봤을 때 푸짐하고 가격이 6,500원인가? 진짜 써. 진짜 써. 진짜 써. 그 정도 할때 밖에서 사 넣은 거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그러고 뭐 그게 다예요. 사실 뭐 그치, 더 어필할 거 없어. 어필할 거 없어. 그냥 맛있어. 맛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한잔하고 한번 갈까요? 술 안 줄어도 짱이에요. 아, 방구를 끼면 어떡해요. 아, 에이스 그러면 어떡해요. 오, 좋다. 좋은데.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네. 와, 살 진짜 많아. 아, 얘가 잘하네. 얘가 연역이네. 아, 맛있다. 진짜 존나 맛있네.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맛있는 거거든, 이게. 아, 맞아, 맞아. 시래기가. 집에 선술하고 싶을 때 먹어도 딱이겠다. 전 진짜 사서 집에다 쟁여놓고 먹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너무 쉬운 게 끓이면 돼. 그럼 끝이야. 맞아. 이게 또 소리가 좋거든. 건강한 맛이고 중간. 고기 진짜 고기 진짜 많아. 9,000원? 만원 주문을 빼자. 이랑 양이 똑같아요 진짜.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고기가 더 야들야들해지고 국물 더 진해져. 맞아. 만약에 먹었는데 뻑뻑하면 그냥 더 끓일 수 있어요 그냥. 맞아 맞아. 아. 이런 집에는 야채 넣어도 맛있어요. 익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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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익었지? 응. 소리는 좋다. 면을 한번 추가해볼게요. 근데 이 공깃밥이랑 밥 한 끼만 보면 양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처럼 고기 술안주로 양이 적당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이 이만큼 부었어요. 안주로 먹으면 좀 한 두 개 끓여가지고 먹으면 맞아. 좋을 것 같고. 맞아 맞아. 저는 여기서 면이랑 밥까지 해가지고 볶음밥까지 해먹으려고. 계란 있으니까 계란이랑 김치랑 같이 해서 먹자. 참기름 살짝 넣어. 넌 요즘 고민이 뭐야? 뭐 어제? 요즘 재열이가 휴가잖아.
같은데. 깨달았대. 뭐? 네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대. 내 말? 뭔 말? 뭐, 어,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어. 한 하루 이틀 쉬다가 아, 이제 뭐 해봐야겠다 하면서 막 뭘 해. 한 2, 3일 해. 그래서 점점 이제 후지부지가 된 거야. 감정하지 않은 거 같아. 결핍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어. 결론은 기둥이 빨리 맞았네. 맞대. 난 자기한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될 것 같아. 결핍 있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까 말했어. 나는 이미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사가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그래도 나야 되니까 어 그래도 나 난 그게 굉장한 큰 책임감과 넌 아니니? 갑자기 뭐래? 아 그런 게 아니 자기만의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내면에 너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만약에 집에서 일 안 하고 자기야 언제 와? 자기야 우리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해? 내가 이러면 어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러니? 그러다가 결론은 자기를 그렇게 환경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기둥이밖에 없다. 근데 귀여워. 귀엽긴 해. 귀여워. 근데 나 좋은 것 같아. 잘 쉬었어. 근데 걔도 쉬긴 쉬었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사실 많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막 이렇게 너무.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채널 준비 좀 했어 정재. 도파민 독서 하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다시 한다. 너 이거 그냥 그대로 성공한 쪽 올리면 내가 진짜 찔려. 자 그래도 안 돼. 다시 이거 봐.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존나 웃긴 게 부부가 서로 안 도와줘. 정절이 나한테 제일 섭섭해하는 게 왜 맨날 너 편만 드냐 자기 편 안 들고 너도 딱 찌른다고 하니까 존나 웃기다. 아, 이제 토크를 슬쩍 먹을 만큼 먹었으니 해볼 텐데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진짜 맛있어. 저 진짜 살 거고 거의 요즘 못 봐가지고 나는 짠한 영화를 이번에 쭉 봤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래? 너 전종서 편 봤어? 얼굴 엄청 봐가지고 존나 예쁘더라. 예뻐 엄청 매력있잖아. 와 나 진짜 전종서 깜짝 놀랐어. 뭐. 너가 뭔가 전종서 DB 이런 스타일 좋아하더라. 살짝 퇴폐미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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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뭔가 몰래 눈빛이 살짝 야한 뭔가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 전종서 내가 진짜 끌렸던 비비. 근데 비슷한 결이야. 태페미 태페미 페이지. 태페미 왜 연속이 났네. 무슨 태페 무슨 태페미야. 전종서 그 슬쩍스테 그 그날 보라는 그 태페 태페미야. 그냥 그 구란주 약한 거 같아. 어디 안 좋은 애 아픈 애 같아 진짜 무서워. 아우 사람들이 우리의 사이를 다 알고 있나? 우리 사이? 그건 좀 알긴 해. 너 나한테 결혼할 사람 없으면 결혼하자고 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도대체.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그랬다고? 우리 나중에 서로 결혼할 사람 없으면 우리 너랑 나랑 하자고 결혼할래? 이렇게 말했다니까 진짜.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어? 나쁘지 않지? 너 그걸 기억을 해? 어, 내가 기억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그 기억이 난다? 기억나는 몇 개 포인트가 있구나. 아, 하나 더 기억나. 너가 나랑 술 먹다 개만 취해가지고 뭐라 했더라? 아 너가 술에 취하면 얘기하는 그런 말 있잖아. 아 난 너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너가 좋지? 지랄 좀 하지 마. 내 주변에 예쁜 사람 많거든? 근데 왜 이렇게 너가 예쁘지 이러지? 나
내가 너한테 플러팅을 했다고? 아니 플러팅 느낌 안 했어. 그냥 내가 예쁘다고 말한 것 같아. 돌려서. 진짜야? 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야. 내가 진짜 그랬다고? 진짜. 근데... 내가 널 꼬시려고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꼬시려고 한 건 한 느낌은 아니야. 누가 봐도 꼬시려고 하지. 아 그래? 난 몇 장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나랑 강변에서 술 먹는데 이 왔어. 근데 이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너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너 볼에 뽀뽀한다고. 내 볼에 뽀뽀한 좀 많아. 그리고 정절도 그때 뽀뽀했던가? 개소름도 떴어 그때. 그 멸치 시절 때 빨간 머리 때 엄마 완전 옛날에? 오 너한테 볼에 뽀뽀했다니까? 그러고 걔가 마음 접었을 거야. 내가 눈 정색. 둘이 사귀기 전에? 옛날 옛날까 사귀기 완전 옛날 10년 전이네. 그치 그치. 그냥 갖다 볼에 뽀뽀하버렸어? 어 무슨 뭐 편의점에서 뭐 사준다고 하고 사고 나와서인가 갑자기 뽀뽀했어. 그때 솔직히 정이 떨어졌어. 캠핑 갔을 때 기억나냐? 그때 취해서 기억 안 나. 기억나. 난 다 나. 뭐 기억나? 그 금석희 기억. 뭐 누구 금석희 그래 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 무슨 뭐? 쳐다보는 눈 소름끼쳐. 아 무슨 아 너가 뭐 지금 음침하게 너가 물어보잖아. 무슨 아니, 눈빛이 왜 저래? 내가 무슨 눈빛이 뭘 소름끼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우리 그때. 지랄하지 마 진짜 괜히 무릎 꿇지 마. 나 또 기억나. 뭐?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너랑 나랑 정재열이랑 뭔가 뭐 해가지고 현서랑 같이 술 먹었는데 내가 끝나고 계산을 했는데 너가 자꾸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너가 자꾸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됐어 다음에 너네가 사면 되지 그랬더니 야 너 쟤네한테 돈 다시 못 받아 어차피 지금이라도 받아. 다음은 없어. 어.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래? 왜 저런 새끼를 데리고 왔냐고? 아, 근데 그 당시 박현서 이뻤는데. 너가 좋아했잖아. 어, 지금 고장났어 문제지. 너무 고장났어. 야, 고기가 무슨 아직 이만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세병제. 추억이 많아요. 얘랑 그래도 10년이어서. 그래 우리 10년이야. 10년인데 밑에는 너무 너가 따랐잖아 방금. 그래? 남은 거 좀 다른 거잖아. 요즘 너의 최대 고민거리 정재열? 엄마랑 아빠는 좋아해 정재열? 상견례 내가 얘기하는 상견례 때. 어. 나 이때 못 나갈 거야. 뭐 피방이 너무 많아. 아, 야, 이야기 분할이가 많다. 너무 많아. 근데 저희가 그때 상담 얘기를 하면서 뭐 진짜 개 싸웠거든. 너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내가 너랑 술 먹어서 처음이야.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재열 얘기는 사실 많이 할 사람이 없어요. 현선 얘기하면 현선이 쌍욕을 하니까 현선이 그냥 쌍욕을 해버려서 그 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너는 얘기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 못하지? 엄마한테 못하지. 엄마 속상해하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별로 안 좋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치. 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긴 해. 그 나밖에 없네. 너밖에 없어. 그래 이제 정준 형이 이제 그만하고. 아, 그만 계속 그만하자. 내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만 좀 얘기해. 그럼. 에스바 역시다. 야 6천 원짜리 밀키트를 이렇게 해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참깨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답니다. 와 지렸다. 진짜 그 가게에서 이렇게 맛있어? 야 근데 둘이서 4개 지금 풀로 먹었잖아. 해봐야 2만 중반대거든. 와 둘이 가서 전골 하나 시켜도 그래. 2만 거의 3만 원이야? 3만 원 넘지. 맞아. 그건 넘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얘기가 뭘까? 너의 연애 얘기.
내 연애 얘기. 실제로. 왜냐면 네가 연애를 하면 눈물 콧물 짜고 뭐 너무 궁금하지. 눈물 콧물 짜는 사람인데 진짜 이런 찌질이 없어. 개찌질이야. 정재열? 네. 반해반 개찌. 정재열은 그냥 상남자인 그렇게 좋아해. 존나 찌질이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일적인 거를 아, 할 때랑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진짜 근데 기종이가 정말 스윗한 스윗 기종이란 말이야. 스윗재열? 그거 저리 가라야. 스윗 기종이. 근데 이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서 알 수가 없어. 그니까. 그치. 진짜 리얼 못 봤어. 찐으로 너가 하는 걸 보면 미칠걸? 사람들? 재밌어 죽을려나? 개 몰입할걸? 당연하지. 너가 눈물 이 새끼 존나 눈물을 내. 너가 잘 챙겨줘. 뭘 잘 챙겨주라는 거야?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진짜 너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얘기는 그 누구도 못하고. 진짜로. 와 배가 근데 터져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너 취한 거야? 근데 ASMR이야 뭐야 이거. 아 근데 오랜만에 술 먹을 게 재밌네. 할 얘기 많네. 어, 너 근데 술 잘 먹는다? 잘 먹지. 딱 좋아. 지금 두 병 반씩 먹었어, 우리. 그래. 새벽까지 먹자고. 아, 우리 한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언니 겁나 사업 성공해서 막 결혼해서 존나 쩔쩔매고 있을 듯. 어, 장이야. 내가 케이크 사갈게. 아 와이프한테 쩔쩔매갖고 그냥 족밥처럼 살고 있을 것 같아. 족밥이고 나랑 재열이는 이혼 직전이야? 그러니까 존나 내가 참다가 정말 너 이거 아니면 이혼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지하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 애기를 가졌어. 5년 후에 너랑 정재열이랑 애가 있고 나랑 그때 내 와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박현서랑 뭐 박현서 남편이 있고 어 그치 그치 같이 뭔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 존나 힘들어 그건. 술 한잔 해. 뭐 먹겠어? 아니 뭐 먹겠어? 밥 먹고 이거 마시고 막방 마시고 가자. 아니 그 너 괜찮.. 너 내일 이사하잖아. 더 존나 하면 어떡해. 더 존나 해도 돼. 왜 하는 게 차라리 그 정신이 차려지지. 아 언니 언니 못했어요. 언니 한잔해 한잔해. 여러분 ASMR인데 여태까지 너무 시끄러웠고요. 잠깐만 좀 나부라고. 자 여러분 오늘 ASMR이었는데 중간에 목소리가 지금 뼈해장국 존나 맛있고요. 싸고요. 양 많고요. 진짜 맛있어요. 존나 맛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갈비찜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낫거든요. 꼭 사주시고 너 한 잔 더 해야 돼. 아 하지. 한 잔 더 할 거면 좀 잠깐 여기 침대 잠깐 위 올라가 있어. 아 이거 마셔? 야 너 치마 치마 치마. 아, 치마 알지? 아 잠. 아 대답해.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야. 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